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차량을 딱 내려놨어요. 그 이유는요, 실내에서 테스트를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실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개봉할 때는 바디핀 두 개 쓰니까요. 바디핀을 대각선으로 꽂을 거예요. 자, 앞에부터 볼게요. 범퍼가 있죠? 여기 LED 있습니다. LED. 자, 이따 킬 거고요. 위에는 쇼크타워. 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위에 암인데요. 암이 보통 이게 세워져 있는 쇼크가 아니라 누워져 있는 인보드 쇼크예요. 굉장히 말랑말랑 하면서도 작은 힘과 큰 힘과 다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서버가 두 개 들어있는데요. 이 서버는 조향 서버, 자, 얘는 후진 서버, 얘는 1, 2단 서버, 얘는 앞에, 락 서버예요. 그러니까 후진 서버는 락 서버죠. 뒤에를 락 걸 수 있고, 앞에도 락을 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어 박스가 있고요. 모터, 775 모터, 그냥 팬도 달으셨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 박스. 자, 5.5 세대는 이렇게 바킹이 있습니다. 바킹이 있어서 세팅 바랄 수 있는데요. 아마 고압 세차로 하면 날아가시니까 고압 세차로는 이왕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압 세차로 해서 저거 날아가지고 여기 안에 수영장 되신 분 있어요. 실내 수영장. 자, 여기 변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또 신형은 저기 보시면은 여기 찌어 잘라져 있죠. 잘라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를 저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옛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되거든요, 여기를. 근데 얘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탁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럭함 이용해서 인보드 쇼. 그 다음 삐삐 달아놨고요. 기본적인 배터리는 3.4에서 삐삐 멈추겠지만 얘는 3.0으로 이렇게 3.0. 왜냐면요, 배터리가 진짜 극도로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이러면 화면이 안 보이네요. 제 눈으로는 보이는데, 와, 신기하다. 눈으로 보이는데, 보이나 이제? 이제 보이네. 아까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네요. 아,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유가 뭐냐면요. 타이어가 말랑말랑 해야지 돌을 이렇게 움켜지면서 가는 거, 움켜지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가 말랑말랑 하고요. 주황색 휠이다 보니까, 주황색 바이다 보니까 휠도 주황색으로 아주 멋집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자, 전원을 켤 때는 항상 조종기를 먼저 켜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차를 켜주시고요. 1초만 누르셔야 돼요. 1초만 누르고 끄시고 1초만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LED 쏴라 있네요. 그쵸? 뒤쪽도 LED 살아있어요. 거의 프로젝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씌우지 않고 제가 공중에서 하기 좀 어렵잖아요. 차를 뒤집을게요. 이 쇼크타워 앞쪽에 보면 피 바디핀 꽂는데만 살짝 들어가니까요. 보시겠습니까? 자, 뒤에도 자랑 좀 한번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RC라이프로 로고되어 있는 하브스키드인데요. 옛날에 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었는데 지금 앞쪽에 볼트 너트, 그 다음에 볼트 깊게 박아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좋죠? 스텐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뭘 보여드리냐면 사륜입니다. 기본은 사륜이에요. 보세요. 기본은 사륜. 자, 그런데 위로 이렇게 타면 토크. 자, 그러면 토크. 그렇죠? 그 다음에 내리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기에 약간 떨려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 보이죠? 왜 떨었냐면요. 떨죠. 왜 떨까요? 바로 자이로 기능. 얘를 0으로 불켜놓고 0으로 하면은 쭉! 그렇죠? 안 떨죠. 이게 스스로 움직여주는 자이로 기능 때문에 그래. 다시 켜놓으면은 키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떨죠. 이게 바로 자이로 기능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자이로가 예민하기 때문에 점점점 줄여서 0까지 하면은 쭉! 오죠. 신기하죠? 자, 그 다음 땀바닥 나서 죄송하지만 땀바닥 놓지 않고 세워놨다가 툭 떨어질 수 있으니까 땀에 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자, 얘는 보시면은, 자, 올리면 힘이에요. 힘이 좋고요. 내리면 속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시 방향, 아, 11시 방향, 12시 방향, 1시 방향, 12시 방향, 그 다음 1시 방향. 세 가지 있습니다. 11시 방향 해놓으면요, 기본적으로 락입니다. 락. 반대쪽 돌아가죠? 이 제품 오른쪽 돌아가면 반대쪽 왼쪽 돌아가는 건 락 기능, 이건 디프 기능이에요, 디프 기능. 자, 이쪽도 디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돌아왔던 게 딱 걸면은 락이죠. 아까 보면 반대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돌아가죠. 신기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락 기능과 디프 기능, 쉽게 말해서 락을 잠그냐 안 잠그냐에 따라서 차가 천차만별이에요. 완전 주행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완전 주행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하면은 아까는 앞에는 그렇다 치고 뒤까지 잠겼습니다. 이제 앞뒤 다 같이 움직이는 진정한 사륜이죠. 그렇죠. 사륜 구동에다가 락을 잠겼으니까 엄청나게 힘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락을, 그래서 공중에서 할 때는 뭐 무리가 안 가지만 땅에서 놀 때 보통 주행할 때는 자,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는 관계없지만 락을 풀 과정이 좋습니다. 락을 풀어야지만 차가 부드러워지고요. 락을 잠기면 차가 뻣뻣해지면서 코너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자, 풀고. 자, 뒤집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드님 선물 아빠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자, 자, 잠깐 설명서를 일단 커지죠. 그렇죠. 자, 여기, 요 위주로 해주세요. 요 위주로. 여기, 이쪽보다 이쪽 위주로. 자,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슉을 좀 올렸어요. 슉을. 슉을 좀 올렸더니 좀 올라갔죠. 이렇게. 차가 올라가죠. 바닥이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 다리핀이 되게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처음이니까 두 개만 먼저 하시고, 자, 자, 끼십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을 낍니다. 자, 실내 테스트니까 살짝 실내 테스트 하고 밖에 나서 할 거예요. 자, 실내 테스트. 자, 뭘 보여줄 거냐면요. 자, 차를 보시면, 자, 직진성이 잘 나오지 않나요? 좋고요. 살짝 땡겨볼게요. 약간 왼쪽으로 휘는 것 같으면 볼륨, 밑에 볼륨, 얘를, 볼륨을 조절하는 거,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싹 돌립니다. 돌리고, 이렇게. 향수 이쪽에. 자, 평평한 길이니까 평평한 길이에요. 자, 속도 올라오면 빠른다면 빠르죠. 힘을 좋게 하려면 저기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서 휘진. 앞으로, 그 다음에서 락을 바꾸는 거예요. 착각. 그 다음에 락을, 그러니까 1단으로 하고 힘으로 해놓고 얘를 올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힘이 좋아진다 했죠. 자, 봅시다. 슬리퍼시가 중요합니다. 집이 있다 나와.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우와. 우리 아드님이 지금 입이 벌었어요. 만세! 짠! 하고, 그냥 밖에 나갑니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차를 위주로. 비춰줘요, 차를. 아, 차를 비춰줘요, 차를. 자, 밖에 나와서. 자, 리어 라이트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또 택배가 없으면 또 이렇게. 와, 저녁이 깨닫 좋다. 택배가 없으면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들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 밝죠, 보세요. 와, 밝죠. 엄청 밝죠. 이쪽에다 할까요? 뒤쪽도 이뻐, 뒤쪽도. 어우, 좋고요. 다시 앞쪽도 이쁘고요. 자, 사람 많이 없으니까요. 좋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멋지게 굴릴 수 있는데 한 바퀴 돌아주시죠, 한 바퀴. 자, 놓고. 자, 한 바퀴. 저렇게 멋진 주행 영상 없어요. 자, 제대로 가깝게. 자, 오, 좋아요. 아, 좋다. 차가 반질반질하고 새 제품이고요. 자, 좋습니다. 자, 지성 높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지니까요. 제가 살포시 한번 해볼게요. 살포시 살짝. 자, 다시 이렇게. 살짝, 천천히. 천천히 가면 어떻게 해? 아까? 살짝. 낙을 풀고. 살짝. 자,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건 아드님 굴릴 때 이렇게 굴리시고요. 천천히. 그렇죠. 선생님 때 이렇게 굴리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탁 내리고. 그럼 스피드죠? 얘도 스피드 보세요. 우와, 빠르죠? 빠르죠? 자, 지나갑니다. 세게. 빠르게 지납니다. 우와! 오, 타이어 소리. 와리가리라고 해서요. 차 올 때 보세요. 이제 전면 올게요. 차 올 때 발음 보세요. 반응. 와리. 와, 이쁘죠. 바로. 차. 자, 이제 우리 아드님께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 방아쇠는, 자, 방아쇠는 형이 달 테니까 요거만. 요거, 그쵸, 요거만. 살. 오, 잘한다. 자, 어떻게 해서 반대쪽? 반대쪽?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쪽. 자, 앞으로 와보세요. 나한테 와보세요. 나한테 오세요. 그쵸. 자, 저 갔다가 다시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왼쪽만 하지 말고, 오른쪽만 하지 말고, 왼쪽도. 그렇죠. 오른쪽, 왼쪽 다 해야 돼요. 오른손, 왼손 다 잡아야 돼요. 자, 잘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빠방.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기 발 앞으로 와보세요. 발 앞으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촬영. 자, 다시 앞으로. 네. 앞으로. 자, 바로. 됐습니다. 다시 이제.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는 이제 아빠가 할 수 거예요. 지금 뭐 잠깐 짧은 시간 보통 하다가 이렇게 또 택배가 없는 시간이니까 10분 정도. 처음부터까지 다 여러분들께 RC에 대해서 추구 전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님께서 강동구 오셨죠? 네. 예, 강동구 서밋으로 딸로 올리고, 강동구 서밋으로 올렸을 때 우리 애님께서 이 차량에 대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약간 10분 된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 잘 듣고요. 서밋 구매하고자 하신 분은 어디서 구매하면 된다? 네, 세븐일레븐 아니고요. 세븐일레븐 앞에 아시라고. 지금 잠깐 불이 꺼졌네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지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자, 그리고 아빠의 선물이니까. 자, 조종기는 땡기지 않을 거 조심하시고. 자, 들어보세요. 아드님이 들면 이만합니다. 자, 야, 들어줄게. 자, 우야, 자양자. 아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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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짠. 예스. 자, 크리스, 저 뭐냐. 5월 5일. 48시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완구하지 마시고 RC하세요. 오케이. 자, 멋져요. 오케이.